안녕하세요. 77TV입니다. 대박 게임이 나왔어요.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게임인데요. 애플 아케이드 게임 7월 마지막 독점작인 헬로우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입니다. 이번 영상은 첫 플레이 소감 영상입니다. 이 게임은 헬로키티 친구들과 함께 아늑한 섬 누고 모험을 떠나고 버려진 테마파크를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하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. 신비한 섬에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일일 미션을 수행하면서 섬의 비밀을 밝혀야 해요. 헬로키티, 프로미, 시나모롤 등 새롭거나 익숙한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퀘스트를 수행하고 절친이 되어보세요. 희귀 아이템을 제작하고 고대 퍼즐을 풀고 오두막을 장식해 새로운 방문객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섬을 궁극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. 선물 주기를 통해 친구들과 교분을 쌓을 수 있으며 새로운 퀘스트나 여러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. 섬에서 이상하게 생긴 계란 같은 생물을 찾아야 하는 미션을 주네요. 그 친구를 찾아 카메라에 담아야 한다네요. 구대 타마슨의 퀘스트 시작. 여기 한 마리 발견했어요. 이번엔 바츠마루와 친구가 되기 위해 선물을 줍니다. 포차쿠도 구테타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. 아무래도 빨리 찾아봐야 할 듯하네요. 이번엔 초코캣이네요. 헬로키티는 우산을 찾아달라고 합니다. 정말 바쁘게 퀘스트를 진행해야 합니다. 뭔가 심부름꾼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류의 게임이 다 이러니 담당하고 진행해야겠죠? 진행하다 보면 수중에서 잠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. 맛있는 요리와 유용한 도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. 나중에 인어도 될 수 있다니 기대가 큽니다. 초반만 플레이해 보았지만 오랜만에 끌리는 게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. 꾸준히 하나하나 진행해 봐야겠어요. 헬로우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 게임은 2023년 7월 28일에 출시된 퍼즐, 어드벤처,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. 이 게임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헬로키티와 친구들이 등장합니다. 플레이어는 헬로키티와 함께 섬에서 다양한 퍼즐을 풀고 몬스터를 물리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섬을 꾸밀 수 있습니다. 게임은 크게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모드는 스토리 모드입니다. 플레이어는 헬로키티와 함께 섬에서 다양한 퍼즐을 풀고 몬스터를 물리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섬을 꾸미는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
두 번째 모드는 자유 모드입니다. 플레이어는 자유롭게 섬을 탐험하고 퍼즐을 풀고 몬스터를 물리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섬을 꾸밀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모드는 미니게임 모드입니다. 다양한 미니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. 헬로우 키티 아일랜드 어드벤처러 게임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헬로 키티와 친구들이 등장하는 귀여운 게임입니다. 퍼즐, 어드벤처, 생활 시뮬레이션 게임을 좋아하는 플레이어라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